제곱근 기호 말고 지수 확장으로 바꿔서 생각을 해볼게요. 요 밖에 세 제곱근이 있는 거 3분의 1로 바꿔서 적으면 여기서 3분의 1. 그러면 분자에는 뭐가 있냐면 A의 4분의 1. 얘는 A의 3분의 1. 그 다음 여기는 2가 생략됐죠. 2분의 1승. A의 K분의 1, A의 6분의 1. 그 다음에 A분의 1은 A의 마이너스 1승이고 여기에 대해서 18분의 1. 그러면 요거 속에 거 먼저 뺄셈. 여기 나눗셈은 뺄셈. 4분의 1에서 3분의 1 빼면 A의 마이너스 12분의 1이 되고 여기에 대해서 3분의 1이 되고, 여기서 이거 빼면 얘는 아직은 뺄게 없으니까 k분의 1 빼기 6분의 1이라고 적고 2분의 1 하면 a의 마이너스 18분의 1. 이렇게 한번 찾아봅시다. 얘가 마이너스 36분의 1이잖아. 맞죠? 그러면 이거 넘어가면 어떻게 될까? 역수로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36분의 1이 플러스 30분의 1이 돼요. 2분의 1에 K분의 1 마이너스의 6분의 1은 마이너스의 18분의 1 더하기 36분의 1. 지수만 따로 적어보면 양변에 2를 곱하고 6분의 1이 넘어가면 18분의 3에서 1 빼니까 18분의 2 되니까 9분의 1이 될 거고.